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 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 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 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 42만 7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아파트를 사지 않고 비아파트를 사면 상관없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빌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빌라가 오르면 아파트도 가격이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과연 정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지, 투기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경제산업부 공다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공 기자, 먼저 집값 잡을 수 있을지부터 짚어보죠. 최근 서울 집값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네, 바로 오늘 나온 통계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20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집값이 뛰니까 전세 역시 64주째 덩달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아파트 인허가까지 급격히 줄면서 앞으로 집값도 심상치 않겠다, 이런 정부의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대책의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당장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엔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가장 컸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0년 후 부동산 시장 당연히 예측하기 어렵고요. 오늘 나온 거 예고편 정도의 수준이라 후보로 거론되는 지역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공급을 눌리려다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이 더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공급책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게 금융정책일 텐데 오늘 금융정책은 빠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 집값 급등의 시발점이 됐던 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책에서 정책 대출을 줄이거나 주담대를 조이는 것과 같은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를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처럼 비시장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한국은행이 두세 달 안에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져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였습니다. 뜨는 집값을 가라앉히기는 되게 쉽지 않은 대책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당장 공급이 돼야 사실 지금 들썩거리는 걸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아파트. 비아파트를 풀어가지고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지금 사실 선호하는 쪽이 다 아파트로 기울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빌라 시장, 서울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빌라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기 신도시, 노후 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을 속도를 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네. 대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집들을 허물고 새로 짓지 않는 한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게 빌라인데 네. 빌라는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피를 하다 보니 빌라를 짓는 게 한
예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어요. 노후 빌라를 허물고 새로운 빌라를 좀 짓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건설업자들한테 뭐 취득세 특례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록임대 사업자들한테도 특례를 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빌라 좀 사라 이거예요. 짓고 네네. 사라. 문제는 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재개발되는 그 동네에 그 노후도를 평가할 때 여집에 늙은 집이 몇 집이야? 네. 라는 것도 보거든요. 늙은 집이요? 네. 네. 늙은 집이라고 표현할 때 노후된 집, 오래된 네. 집 그것도 평가를 하는데 그리고 주민동의도 받잖아요. 네. 자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겠대요. 어? 좋아. 그러면 뭐 취득세라든가 이건 주택수로 안 쳐준대. 요거 헐고 내가 빌라 좀 지어볼까? 분양도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땅덩이에다가 몇 집, 몇 집, 몇 집, 몇 집이 중간에 중간 마치 그 식빵에 건포도 박히듯이 네. 해가지고 새 빌라를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재개발 좀 하는 건 어떨까요? 소규모 정비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집주인이시면 예. 동의하시겠어요? 예. 들어누워요. 들어누워요. 네. 네. 여기 돈을 일단, 얼마 들였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약간 부딪히지 그렇죠. 않을까. 상충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솔직히 이게 뭐 잘못했다는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야,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거구나. 라는 건데. 근데 이게 더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 정부에서 빌라 공공 매입해가지고 임대를 주겠다가 이게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커가지고 진짜 기피하는 게 크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이거 사가지고 임대를 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매입해가지고 매입 임대 전세를 아저 이거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빌라에 대해서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빌라도 좀 매입해 주시면 안 되나? 아, 지금 사시는 곳이요? 네. 신축 빌라도 매입을 신축 빌라 기준으로 하기는 하지만 구축 빌라도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네, 대상이 집주인이 된다면 전세금 안 줄까 봐 그러세요 지금? 지금 약간 좀 집주인 연락 잘 안 돼요?